없는 사람이 아니야. 그게 당신을 평생 그리워하고 애달파면서 죽어간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야. 뭐 대단한 사랑이라고. 30년도 더 지난 일이야. 난 이미 이 사람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. 살아있었더라도 아마 난 못 알아봤을 거다. 어련하시겠어요. 당신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지. 받을 줄만 알고 뭘 하나 줄 줄 모르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여자. 그러니까 그 어린 핏덩이를 놔두고 남을 날아갔겠지. 근데 당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 박도경이었지. 어때요?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심정이. 내가 내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 분노, 참담함, 암담함. 당신도 조금은 느끼고 있지. 너 이러려고 오라에 들어왔구나. 나한테 복수하려고. 처음부터 계획적으로. 그래서 끝장 보고 나니까 좋아? 속이 시원해? 누가 끝이래? 내 복수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당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 하나에서 100까지 내가 전부 부숴뜨릴 작정이거든. 내가 말했지. 당신 앞에서 난 인간이길 포기했다고.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.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내 온 힘을 다해서 네가 오라에서 쌓아올린 것들 한 번에 다 쓸어버릴 거야. 나한테 엄마 정 따위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. 나도 그깟것 구걸할 마음 없습니다.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. 왜냐면 난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. 내가 널 버리는 그 순간부터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. 내는 저 애도 끈적 말라버린 빵조가리도 마룻바닥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도 이제 다 지긋지긋해. 아버지 말이 맞았어. 이렇게는 못 살아. 나 서울로 돌아갈 거야. 혜라야! 혜라야! 그때 그 애가 김남준이라고? 남준이가 내 아들이라고? 아니야, 아니야. 내 아들은 우리 도경이뿐이야. 좋으셨어요. 왜? 왜?